주기 2563년 기해년 정월 대보름날 남북 통일 기원 발원제를 강화군 철책선 앞에서 남과 북의 가장 큰 소망이라면 소망이라 통일이라 생각합니다. 같은 민족이 둘로 나누어져 반세기가 넘게 살아온 기억은 안타까움과 아픔의 상처뿐이라 생각됩니다. 기해년 황금 돼지를 맞이하여 문재인 대통령님과 더불어 남과 북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화합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담아서 석가모니 부처님 전에 통일기원 발어제를 올릴 수 있게 되어 큰 자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세계 중심 국가로 한 민족의 위대함을 세계인에 알리고 1등 국가, 1등 국민의 모습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저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승려도 국민의 한 사람이기에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서라면 희망의 작은 불씨가 되어 드리고자 남과 북 화합의 길로 나아가고자 통일기원 발원제를 인천시 강화군 최전방 철책선 앞에서 올리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기해년 대보름 맞이하여 구룡사 주지 초연 합장 성불하십시오. 우리가 정월 대보름 하면은 아궁이 앞에서 숯불에 김을 구워가지고 드름 받고 나가라고 한 입을 주셨던 부모님 생각이 나요. 그 어린 시절에 들판에서 쥐불놀이도 하고 정월 대보름 하면은 가장 가슴이 뭉클했던 그 어린 시절 부스럼 없이 잘 자라라고 아홉 가지 나물에 다섯 가지 잡곡을 넣어서 우리 밥을 먹였고 하루에 밥을 아홉 그릇을 먹어야 되고 세 곳에 세 가정을 덮어서 아홉 그릇을 먹으라고 하셨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요. 정말로 현명했던 그런 지혜인 것 같습니다. 1년 12달 365일을 건강하게 잘 자라라고 정월 대보름을 그렇게 1년 365일 속에 40일이 우리 이 정월달에는 행사가 가장 많이 들어있다는 달입니다. 그래서 정월 대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